자, 이번에는 우리 또 홍보대사 이하나 씨.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 시장님 먼저 통화하고 영화에 대한 질문을 받아 왔었는데 저도 물론 이제 안성기 선배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제 좀 많이 열받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묘한 사랑으로 생 넘어가 돼서 거기에 대한 소리 좀 해주시고 힘들진 않으셨는지. 네. 워낙에 존경하는 그 선배님과의 작업이다 보니 많이 설레이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됐었는데요. 워낙에 또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모든 걸 극복하고 잘 나와 그걸 마친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후반 작업을 끝내고 선배님을 다시 뵀을 때 떨리더라고요. 영화를 찍을 때랑은 또 다른 떨림이었어요. 배 선배님, 안성기 선배님이라고 생각하면 영화를 잘 찍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서야 선배님의 그 모습이 보이고 굉장히 더 다시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는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김유석 씨랑 아주 자주 친하신 분이 오늘 처음 보셨죠? 저는 처음 뵙고요. 네. 와, 이제 안성기 선배님 뵀으니까, 네. 이제 긴장하거나 떨리는 분이 없겠다 생각 제가 했었는데, 빛이 나시더라고요. 네. 친구 대기실에서 굉장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이윤석 홍보대사님은 이하나 홍보대사님 오늘 뵐 것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직도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지나, 믿어버릴 것 같습니다, 얼굴을. 수준이 좀, 사실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똑바로 못 봐가지고, 키가 크다는 것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두 분께 궁금한 게 먼저, 이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객 이후에 주목을 받았는데, 영화보다는 어떻게, 방송 드라마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아니면 좀 부담이 되셔서 그러시는지 어떤지. 네. 특별히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요. 사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시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드라마는 굉장히 바쁘고 영화는 그에 비해 조금 이제 저의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영화를 찍으면서 많이 드라마로 발전이 돼서 그런지 영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라면 정말 할 수 있다는 마음 평생 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 정도로 많이 행복하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유석 씨한테 하나만 더 여쭙는다면은 요즘 뭐 많은 배우들이 뭐 드라마와 영화를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넘나들고 이제는 뭐 그 장르에 대한 게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뭐 듣기로는 드라마에 많이 섭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만 고집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찾았는데 틀린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지방에 가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저를 하이라 남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취업자 얘기하면 모릅니다. 저는 뭐 NPC 특정 업체를 내년 안 되죠. 방송국을. 네, 드라마로 일단 시작을 연극으로 시작을 했지만 방송이나 매체를 탄 것은 드라마를 많이 했었죠. 하다가 지금 이제 영화를 하게 됐는데 이하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정말 바쁘죠. 굉장히 바쁘죠. 드라마는 굉장히 바쁘고 영화도 바쁜 건 안 바쁜 건 아닌데 굉장히 집중력을 몰아서 하는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죠. 24시간 계속 촬영을 대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좋은 작품들이 계속 영화가 나오니까 제가 택한 거고 드라마에 영화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드라마는 뭐 다다리 돈이 나오고요. 영화는 목돈으로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얘기. 그리고 우리 김윤주 씨, 우리 시청자분 한마디? No?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게 있으세요? 우리 취재 기자님도 오신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없으시면 바로, 네. 김윤석 씨 이번 영화에서 삭발 잘못 맞아낸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아직 하정우씨 갈 것 같아요. 작가로. 저는 아직 머리 스타일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되었습니다. 하정우씨가 색발 예정인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예. 네.
또 있으십니까? 네, 그럼 바로 위촉장 전달 시기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아 뒤쪽으로 갈까요? 네, 우리 위원장님 먼저 주시죠. 김민석 씨. 네. 뭐 앞쪽으로 갈까요? 뒤쪽으로 갈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치우기가 또 왜냐면 또 되게 우리 홍보대사 스타분들을 모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위촉장 김윤석, 이하는 총 56편의 영화가 출품된 제45회 대동상 영화제에서 작품 추격제 주연으로 최우수 남주연상을 수상하셨기에 대동상 영화제 규정에 따라 그를 제46회 대동상 영화제 홍보대사로 임명 위촉합니다. 네, 2009년 9월 16일 신우철 대독.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기자들이 이렇게 프로필로 찍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왕이면 앞쪽으로 보시고 악수 한 번 더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부를 잠시 있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하나 씨입니다. 이하나는 2007년에 상영된 식객 이후 2009년 올해에 기대되는 영화 유망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에 기아를 제46회 대동상 영화제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 요청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위원장 신우철. 네, 두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 역시 앞쪽을 보시고, 네, 예쁜 얼굴인데, 감사합니다. 네, 잠시 이쪽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위촉단 김윤진. 기아는 총 56편의 영화가 출품된 제45회 대동상 영화제에서 작품 세븐데이즈의 주연으로 최우수 여우조연상을 수상할게 대동상 영화제 규정에 따라 기아를 제46회 대동상 영화제 홍보대사로 임명 요청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위원장 신우철.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앞쪽을 통해서 네, 우리 실장님 얼굴은 파서 김지 씨 얼굴로 대신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김윤석 씨랑 우리 이하나 씨는 같이 네. 네. 이야기만 하나 둘 셋은 딴 것 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장님, 좀 웃으세요. 무슨 사치업자가 쫓아온 것 같습니다. 네. 잘 웃으시고요. 네. 그리고 기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위원장님은 좀 옆으로 빠져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께서, 네, 이왕이시면은 위촉장이 좀 예쁘게, 이렇게 보이게 펼쳐지게 하고, 네, 그리고, 네, 좀 펼쳐줘서 한이 좀 딴 걸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로또가 되신 것처럼, 또, 올해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으신 것처럼, 네, 네. 사실 오늘 웨딩홀에서 제 신랑 신부 같습니다. 네. 네. 네, 하나, 둘, 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가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전화 한번 한 개 웃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2009년 제46회, 대동상 영화제 위촉장 수여 및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이 올라오시고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우리 이원석 프로 그런 거랑 우리 고령 우리 부회장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네, 네, 자, 보시고요. 네, 위원장님 옆으로 오시죠. 그리고 우리 고령 부회장님 오래간만에 또 오셨는데 또 힘드신데 잠시 짧게 인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뭐 우리 신우창 연합회 총회장님께서 9회째 이렇게 대동상을 46회 정말 정통이 있는 그러한 영화제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참 힘들지만 46회 대동상 영화제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생각, 좋은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같이 환히 웃는 것 좀 찍어주시고요. 네.
항상 제가 뭐 총괄 홍보이사가 아니라 이 NC 마이크별 잡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시킨 대로 대부분 다 따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보대사 두 분이 대종상 영화제 만세에서 만세 상장 해주시면 아 그럴까요? 그러면서 2009년 제46회 대종상 영화제가 멋진 영화제가 있도록 이렇게 서로 손잡으시고요. 한번 이렇게 네. 네. 네, 한번 잡아보세요. 네. 잡으시고 서로 같이 잡으시고 왜냐면은 화합하는 영화제가 되고 또 같이 하기 위해서 네. 하나, 둘, 셋, 활짝 웃으시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올해 최고의 영화제를 하기 바라면서 또 두 분 배우 또 우리 김유 씨와 함께 최고의 대한민국 또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배우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